안녕하세요. 본타민의 후림입니다. 후림입니다. 초이스 도넛먼트. 오늘은 터키 남자 가수들이에요. 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전에 뮤직비디오들도 좀 봤었고 그리고 터키 가수들을 여러 번 봤었는데요. 터키 남자 가수들은 우리가 또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도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볼까요? 고고고! 16강전 첫 번째 대결입니다. 제자 대 무랏 달클리스. 와. 아, 나는 오늘 제자의 본명을 지금 알았어. 빌긴 웨즈 찰칸. 나는 그 제자의 수스푸스 그 노래가 정말 기억에 남거든. 랩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죠? 맞아. 좀 무서운 랩하시는 분. 무섭진 않아. 아, 그래요? 그냥 멋진 래퍼. 와, 근데 와, 너무 잘생겼다. 와, 깜짝만 나오는데? 와. 제 생각에는 지금 선택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와, 갑시다. 하나, 둘, 셋. 와. 16강전 첫 번째 대결은 무랏 달클리스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너무 잘생겼는데? 와, 진짜 너무 잘생겼다. 오케이, 갑시다. 정신 좀 차려. 두 번째 대결입니다. 엠라 카르두만 대 브라킹. 브라킹도 그러니까 래퍼였고 엠라 카르두만은 뮤지션이잖아요. 엠라 카르두만의 음악을 나는 정말 너무 좋아해. 두 분 다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말해야 될 것 같아서. 뭔가 브라킹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갑시다 그러면. 가요. 자, 하나 둘 셋. 16강전 두 번째 대결은 브라킹을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눈이 이쁘게 생겼어요. 세 번째 대결입니다. 모라 두리안 대 무스타파 제셀리. 와, 무스타파 제셀리의 곡은 어려웠어. 근데 이거는 제가 다 끌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주고 하나 둘 셋. 16강전 세 번째 대결은 무스타파 제셀리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대결입니다. 브라이 대 마벨 마티스. 그 마벨 마티즈는 그 되게 귀여운 청개구리 닮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조그만한 이렇게 요만한 귀여운 그 시골에 볼 수 있는 귀엽게 생겼잖아요. 눈이 되게 초롱초롱해가지고 귀엽게 생기셨다. 자, 하나 둘 셋. 어, 진짜로? 나 얘는 브라이브는 되게 강렬하고 섹시하고 와, 여기 주름이 또 마음에 들었어. 주름을 좋아하나봐. 뭐 주름은 성인자야. 아니 이걸 왜 섹시한지 모르냐고요. 나는 주름 있으면 이상해. 이게 오빠는 이렇게 지르니까 그렇지. 난 주름을 싫어하거든. 아 진짜요? 나는 이게 너무 섹시하다. 갑시다. 내가 변경하지. 16강전 네 번째 대결은 브라이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다섯 번째 대결입니다. 에디스 대 에젤. 이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제가 얘가 얼마나 많이 에디스를 언급했는지 에디스에 관련된 영상들도 우리 채널에 많죠. 이 사진은 제가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거든요. 이거는 공정하지 못해. 아 그럼 어떡해. 에디스를 뺄 수 없잖아요.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오케이. 자, 뭐 선택 굳이 안 해도 그쵸. 갑시다. 16강전 다섯 번째 대결은 에디스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진짜 에디스 너무 섹시하게 생겼어요. 머리를 이렇게 밀어도 잘생겼다니까요. 16강전 여섯 번째 대결입니다. 마누쉬 바바 대 마흐무트 오르한. 근데 이거는 오빠가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나는 마누쉬 바바의 그 곡을 좋아하지. 야르 벨린네 벨린네 살라마. 이 노래를 아게제덴 도라마. 이 노래를 술 마시고 몇번 부르셔가지고 그런 얘기는 하지마. 나도 외울 것 같아. 아 진짜 좋아하세요. 노래를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는 오빠가 근데 그 노래는 환상적이야. 그리고 마흐무트 오르한은 선하게 생긴 것 같아요. 되게 착하게 생긴 것 같아. 오케이 갑시다. 하나 둘 셋. 개인적으로 마누쉬 바바는 잘생겼어. 사진을 봤었는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흩날리고 있었어요 머리가. 너무 섹시하긴 하더라고요. 애로 가겠어요. 오케이. 16강전 여섯 번째 대결은 마누쉬 바바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진을 보지 않았다면 다른 분을 택했겠죠. 일곱 번째 대결입니다. 소나르 사르카바다유 대 일리아스 야친타시. 두 분 다 이름이 조금 어렵군요. 그냥 오케이 저는 정했습니다. 맞아. 갑시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일곱 번째 대결은
일리아스 야친타시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뭔가 귀엽게 생겼어요. 곰돌이 푸어 같아. 곰돌이 푸어는 맞네. 여덟 번째 대결입니다. 오구잔 코치 대 타르칸. 타르칸 기억에 많이 남는다. 열라. 그렇지, 열라. 몰라. 아, 타르칸은 진짜 매력적이고 노래도 진짜 멋있고. 근데 사진이 못 나온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이렇게. 나는 그 동영상의 이미지가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그 사진은 나를 보면 비웃는 것 같아요. 고작 네가 이런 느낌이야. 오전 코치도 뮤직비디오에서는 더 잘생겼었어. 가볼까요? 하나, 둘, 셋. 셋. 아, 타르칸 진짜 멋있는데. 저는 눈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요. 16강전 8번째 대결은 오전 코치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잘생겼어요. 이제 8강전입니다.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일리아스 야친타시 대 무라트 달클리츠. 아, 어렵다. 아, 이거는 쉽지 않은 게임이 되겠군요. 어렵다. 둘이 약간 이미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무라트 분이 좀 더 얄쌍한 느낌? 하나, 둘, 셋. 아니, 진짜 섹시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야생미가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가슴도 실수를 했었는데 얼굴로 다 커버가 된다. 할 말이 없습니다. 8강전 첫 번째 대결은 브라트 달클리츠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결입니다. 마누슈 바바 대 브라이. 내가 비록 그의 노래를 좋아하지만 결코 편향적이진 않아. 난 정말 객관적으로 선택하려고 해. 오케이, 갑시다 그럼. 하나, 둘, 셋. 아니, 잘생겼어요. 아, 근데 잘생기긴 했어요. 근데 뭔가 저는 그 눈이 좀 더 마음에 들어요, 브라이에. 자, 8강전 두 번째 대결은 브라이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결입니다. 브라킹 대 무스타파 제젤리. 브라킹이 보면 볼수록 눈이 되게 귀엽다. 붙여놓으니까 순해 보여. 하나, 둘, 셋. 8강전 세 번째 대결은 무스타파 제젤리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8강전 네 번째 대결입니다. 오전 코치 대 에디스. 에디스한테 반하네? 오케이. 이걸 자막을 어떻게 쓰지? 코리아 조크. 8강전 네 번째 대결은 에디스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야. 이 우리 초이스 토너먼트에 의미가 있을까? 니는 이미 우승자를 정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나 지금 딱 사진을 보자마자 큰일 났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 다음 거가 해서 큰일 났다. 4강전입니다.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무스타파 제젤리 대 브라이. 둘 다 약간의 주름이 있어. 오케이, 저 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에이? 왜 브라이의 진가를 몰라주는 거지? 브라이가 멋있다는 걸 부정하고 싶진 않아. 근데 한 시청자가 니한테 댓글을 남겼어. 뭐? 니 보고 어떤 종류의 머리를 갖고 있으면 선택을 하냐고. 그럴 수도 있지. 나는 나만의 취향이 있어요. 나만의 취향이야. 취향 종준 좀. 4강전 첫 번째 대결은 브라이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나만의 취향이야! 아. 4강전 두 번째 대결입니다. 에디스 대 무라트 달클리츠. 나 결승에서 붙을 줄 알았거든, 솔직히. 아, 진짜 짜증난다. 새로 고침하면 안 되나요? 여기 전원을 내려버려. 이거 둘 다 약간 다른 의미로 좋거든요? 에디스는 약간 깔끔하게 잘생겼어요. 아, 나 원래 야생미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니는 수염도 털도 싫어하잖아. 와, 이렇게 잘생길 수가 있지? 털 있는데? 아니,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나 빨리 하라고. 스캠. 잠깐, 눈 감았다 떴을 때 내 눈에 딱 보이는 사람을 고를게. 자, 하나, 둘, 셋. 아! 짜증나, 갑시다! 하나, 둘, 셋. 시청자 여러분,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4강전 두 번째 대결은 무라트 달클리츠를 선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말 이변이 발생했네요. 자, 결승전입니다. 16명의 터키 남자 가수들에 대한 저희들의 초이스 토너먼트. 결승전은 브라이 대 무라트 달클리츠. 아! 이거는, 아, 갑시다. 하나, 둘, 셋. 아니, 이거는, 아!
16명의 터키 남자 가수들에 대한 저희들의 최종 선택은 무랏 달클리츠로 하겠습니다. 아, 너무 잘생겼다. 자동차 있으면 옆에 한번 타고 싶다. 저희들의 유쾌한 도전은 계속됩니다. 혼타맨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세요. 아, 에디스. 인스타에서 봐요, 에디스. 아, 그만해. 다.